김영웅, 가요계 역사에 한을 그을 선한 영향력. 노래 실력만큼 빛난 인성, 스한, 초점. 임영웅은 지난달 25물결이 16일에 걸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을 개최했다. 해당 콘서트에서 임영웅은 양일간 약 10만 명의 관객들과 호흡하며 상암벌을 뜨겁게 달궜다. 임영웅은 콘서트에서 다양한 세트리스트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했고, 이에 팬들은 뜨거운 함성과 대창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임영웅의 콘서트는 큰 화제를 모았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지난달 종료된 이후에도 연일 주목된다. 임영웅이 이번 콘서트를 위한 공연의 구성뿐 아니라 팬들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영웅은 음악예술인의 면모와 더불어 참된 인성을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배려의 왕, 임영웅, 축구장 잔디 보호, 관객 서포트, 친절한 길 안내. 임영웅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번 콘서트를 개최했다. 해당 장소는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하는 경기장으로서 바닥이 인조 잔디로 구성돼 있다. 이에 해당 잔디 위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할 경우 잔디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임영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디를 보호하는 보호판을 위에 깔고 그 위에 무대를 설치해 잔디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축구 팬들은 인성 최고다, 감탄이다, 덕분에 잔디가 보호됐다 등 호평했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신경 쓴 임영웅의 모습에 팬들은 감탄했다.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 는 젊은 팬층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팬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임영웅은 팬들을 배려하기 위해 공연장 내외부에도 신경을 썼다. 임영웅은 공연장 밖 입구를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한 안내라인을 바닥에 부착했다. 이에 따라 팬들은 길을 잃지 않고 보다 편하게 공연장 입구로 찾아갈 수 있었다. 또한 임영웅은 모든 스태프에게 팬들을 위해 친절한 자리 안내, 부축 등을 요청했고, 이에 스태프들은 팬들에게 좌석과 길 안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한 스태프는 거동이 불편하신 팬을 위해 직접 업고 좌석까지 안내하는 열정을 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를 본 주변 관객들은 스태프의 깊은 배려심에 감동을 받아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에 임영웅도 26일 공연에서 스텝의 미담을 언급하며 진정한 히어로라고 극찬했다. 모든 장르 섭렵, 국한되지 않은 아티스트 임영웅. 임영웅은 지난 2016년 디지털 싱글 뮤어요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데뷔했고, 그는 지난 2020년 방송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초대진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임영웅은 꾸준히 다양한 앨범과 공연 활동을 이어오면서 트로트 음악뿐 아니라 발라드, 댄스 음악 등의 음악을 선보였고, 이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아티스트적 모습을 선보였다. 임영웅은 이러한 모습을 이번 콘서트에서도 선사하며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는 콘서트에서 런던 보이, 계단 말고의 엘리베이터, 소나기, 이제 나만 믿어요, 연애 편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이를 통해 임영웅은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올라운더로서의 면모가 다시 한번 주목됐고, 그의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무한 영웅 시대, 임영웅의 선한 향후 행복 기대. 임영웅은 지난 2023년 개최한 아임 히어로 전국 투어 콘서트로 고척돔에 입성한 데 이어 이번 공연으로 상암벌을 장악하며 국내 대규모 공연장을 모두 정복하는 쾌거를 거뒀다. 매 공연마다 미담, 세트리스트, 무대 구성 등 극찬을 남긴 임영웅은 이번 공연 역시 대중에게 극찬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와 더불어 해당 콘서트는 가요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콘서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이명웅은 출중한 아티스트의 모습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선한 영향력을 펼쳐 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명웅은 데뷔 전부터 연탄 나르기 봉사부터 시작해 데뷔 후 지난 2016년 장애인 시설 수리 비용 마련 자선 콘서트 재능 기부, 2020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꿈을 주는 과일 재단 1억 기부, 수재민 돕기 약 9억 원 기부, 2022년 산불 피해 복구 1억 원 기부, 2023년 수해 복구 기부, 2024년 영화 소풍, OST 응원 수익 전액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 어버이날 기념 사랑이 열매, A억 원 기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에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웅은 기부 시 팬클럽 명영웅 시대 이름으로 기부하며 팬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이에 영웅시대 팬들도 콘서트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봉사 활동 등 아티스트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웅은 독보적인 선한 행보를 나아가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자리했고, 이러한 공을 팬들과 함께하고 나누며 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에 앞으로 무한으로 펼칠 이명웅의 선함과 아티스트의 모습이 기대된다. 광기 청량돌 꿈꾸는 시그니처, 단짠 매력의 풍덩그룹 시그니처가 10개월 만에 돌아온다. 10개월의 공백기 동안 개인 활동이 도드라졌던 건 멤버 지원이다. 지원의 전방위적 활약으로 시그니처의 컴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컴백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그니처는 11일 오후 6시 새 앨범 스위트 벗 솔티 스위티 벗 솔티를 발매한다. 앨범 발매를 앞둔 시그니처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한카드 솔페이스퀘어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앨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채소른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다. 라며 컴백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세미가 올해도 여름에 컴백할 수 있어서 설렌다. 저희가 노력한 무대를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시그니처의 다섯 번째 EP인 이번 앨범은 지난해 8월 발매한 네 번째 EP 그해 여름에 우리 2호 10개월 만에 신보다 달콤 짭짤한 사랑과 고민을 내 트랙에 풀어냈으며 아찔하고 설레는 사랑의 단짠 기류를 밝고 통통 튀는 음악색으로 표현했다. 채소른 사랑이 어려워서 갈팡질팡 고민하면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I like 고민 없이 직설적으로 풍덩 빠지는 모습을 담은 타이틀곡 풍덩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멜로디까지 수록됐다고 앨범을 소개했다. 지원은 지난 활동에서는 어린 소녀가 가진 첫사랑의 설렘, 수줍음을 이야기했다. 이번 앨범에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사랑이 주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마음을 표현해 보았다. 라며 지난 앨범과의 차이점을 밝혔다. 타이틀곡 풍덩은 망설임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져들겠다는 다짐을 투명하고 직관적으로 노래한 곡이다. 겨울은 계절감을 가미한 청량하면서 빈티지한 사운드, 펑키하고 그루비한 리듬과 보컬 차비 조화를 이룬다. 지원은 묘한 분위기와 직설적인 가사가 대비되는 느낌의 신비롭고 청량한 곡이다. 다채로운 느낌을 담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실 수밖에 없다. 듣다 보면 저희에게 풍덩 빠지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다라고 소개했다. 도희는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 저희 안무를 보신다면 왜 풍덩인지 알게 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여름에 이어 이번 여름까지 연달아 여름을 겨냥한 시그니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예고했다.
클로이는 이번 컴백을 위해 스스로 모니터링을 많이 했다. 전에는 부족한 점이 보이면 막막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개인 파트도 열심히 해보고 부족한 점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점에서 성장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원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착착 맞고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 들며 팀으로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할 때도 많이 어색했다면 지금은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원은 타이틀곡이 이게 아니었는데 여름에 컴백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타이틀곡과 콘셉트를 모두 수정했다. 그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먹힌 포인트를 밝혔다. 시그니처는 7인조 그룹이지만 이번 앨범을 6인조로 활동한다. 멤버 베리 SBS 유니버스 티켓의 데뷔조 유닛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셀리는 베리 유니버스 티켓을 나갔다고 해서 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7명의 단톡방이 있는데 방송 나갔을 때 계속 피드백을 해줬다. 유닛으로 데뷔를 해서 음악방송도 응원을 갔다. 서로서로 응원해주면서 잘 지내고 있다. 며 뮤직비디오 모니터링도 해주면서 응원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개월의 공백기 동안 멤버들은 다양한 개인 활동을 통해 아쉬움을 달랬다. 특히 지원은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며 자신과 시그니처라는 팀을 알렸다. 시그니처의 이번 컴백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에는 이러한 지원의 노력이 있기도 했다. 옆에서 지원의 활약을 지켜봐온 셀리는 언니가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저희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지원은 지난해 행사나 페스티벌을 갔는데 여름하면 여러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무대에 함께 서는 게 목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원은 제가 혼자 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것 같은 수식어가 있다. 제가 평소 광기 청순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실력적으로는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은 청순하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여름이니까 광기 청량돌이 되고 싶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채솔 역시 팬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다. 이번 컴백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실성, 절실함에 통했으면 좋겠다 라며 팬분들과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성적도 덤으로 얻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품어본다라고 덧붙였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